내일을 바꾸는 퀴즈. 국민의 선택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 방법은? 1번, 피해 규모를 따져 일부 보상. 2번, 대통령 직속 긴급구조특별본부 설치로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 정답은 2번, 피해 전액 보상.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재창업, 재취업을 준비할 때 생계비로 1인당 600만 원까지 무상 지원하는 후보가 있을까요? 1번, 없다. 2번, 있다. 저 알아요. 정답은 2번. 2번으로 내일을 바꿉시다. 내일을 바꾸는 국민의 선택. 국민이 키운 윤석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5%로 OECD 국가 중에서 7위.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 인생.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 또한 사상 최대. 2019년 482조 원이었던 자영업자의 부채는 2021년 말 눈덩이처럼 불어나 632조 원. 지난 1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40.8%가 매출 감소로 인한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업만이 탈출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절박한 심정의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윤석열이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긴급구조 플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 희망 지원금으로 50조 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마련해 지원. 국가,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료를 나누어 부담하고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의 세액 공제율을 100%까지 한시적 확대. 부가세 등의 세금 부담과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부담을 50%까지 한시적 경감. 폐업 또는 폐업 위기의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회복, 재창업, 재취업 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행복한 나라.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